자, 19단원 보니까 얘는 프레포지션으로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는 당연히 명사 앞에 붙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치사에 대한 어떤 개념은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돼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 거기 컨텍스트를 쓰는 옆에 공간 좀 남는 거 아니면 그 3번 문제 옆에 공간 좀 남죠. 네. 거기다가 필기를 한번 해 보시면 점을 하나 찍고 선을 하나 찍고 그리고 주사위를 하나 그려주세요. 점, 선, 정육면체. 점, 선. 응. 정육면체. 정육면체 그냥 그려? 응. 아니 정육면체. 전 육면체 어떻게 그려? 맞아요? 아니. 맞지 않아요? 아닌가? 당연히 아니니까. 아, 잠시만. 3차원으로. 자, 그러면 이거 이제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은 그 맞는데요? 이거 정육면체? 아니, 조금 전에 그런 건 전 잠시만요. 지금 뭐 이거 해놓고서 뭐 정육면체 맞아요, 이거 정육면체. 아니 쌤이 보시에 그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게 정육면체라고 이름은? 네? 이게 정육면체라고? 이거. 이게 이거예요. 크게 그린 거. 그런 걸로. 아, 예. 자, 그러면 갑자기 전치사인데 이걸 지금 적은 이유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치사는 그 시간과 공간에 둘 다 적용이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접근하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점선 공간을 그린 이유는 뭡니까? 그 점 옆에다가 at을 쓰시고 선 옆에다가 선에다가 그 면을 하나 만들으세요. 이렇게 1, 2, 3 면 만들었어요? 선 위에다가요? 아니 선을 면으로 만들어요. 선을 면으로 만들라고? 아. 네. 자, 그리고 이 정육면체 옆에다가 인을 쓰세요. 인.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전치사의 대표적인 거 그 at하고 on하고 in 이 세 가지의 개념 먼저 챙기고 있으면은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at은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특정한 시각을 나타낼 땐 at에 쓰죠. 네. 뭐 12시에 만나요. 그러면은 at 12 o'clock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정확하게 포인팅이 가능합니다. 점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 점이니까 개념이 작아서 좁은 장소를 나타낼 땐 at 써요. 그거 이해하면 되는 거. 오는 면이라서 앱보다는 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각이 아닌 시간을 나타낼 때 오늘 쓴다거나 아니면은 월일을 쓸 때는 오늘 쓰기도 하지요. 개념이 좀 더 넓어지니까 어떤 특정한 시각이 아니라 그냥 뭐 하루 개념 이야기할 때 요일 개념 얘기할 때는 오늘 쓰죠. on Wednesday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공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좁은 장소를 나타내는 앱보다는 개념이 좀 더 크니까 보다 더 넓은 장소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오는 지금 면이니까 이거는 이걸 타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상돼서 비행기나 버스는 온 버스나 온 에어플레인이 가능해요. 보드 위에 올라타는 거니까. 네. 자, 반면에 이는 어떻습니까? 자, 이는 지금 얘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라서 at과 on보다는 개념이 더 크다. 그래서 장소적으로도 큰 장소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는 얘는 지금 정육면체이다 보니까 뚜껑이 있어요. on과 다르게. 그러다 보니 이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택시 이런 애들은 on 택시를 쓴다. 인 택시. 3차원. 좀 더 넓어진 개념이니까. 다시, on,
버스 on an airplane 왜? 올라타는 거니까 고개 숙일 필요 없죠. 버스는 크니까. 네. 근데 택시나 car 일반적인 세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숙이고 타죠. 왜? 뚜껑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in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크긴 하되 운송수단 면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거는 in을 쓰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일반적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in은 century, 연도를 나타낼 때 in을 쓰죠. 왜? 가장 넓어진 그런 시간적, 공간적 개념의 그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장소는 어떻습니까? 장소 당연히 at이나 on보다는 더 넓은 장소를 말할 때 in을 쓰고는 한다 라는 거, 그거를 봐주시고 상대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 라는 것도 알아주면 좋겠네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용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이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또 거의 컨텍스트 리스닝 그 하단 그 옆에다가 뭐라고 적느냐, 전명구라고 적어보세요. 전명구. 전명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고 꼭 그 말은 뭐지? 전명구는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에 상당하는 어구가 나온다. 전명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네. 무슨 말이냐? 전치사 뒤에는 구만 오지 절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제 그런 거 백그라운드로 깔고 우리가 가주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165페이지 Grammar. The choice of preposition in a clause often depends on the adjective, verb, or noun which comes before it. 나왔네요. 그 동사 뒤에 전치사. 이건 뭐냐? 이거는 complain about, hear about, know about, run about 해서 이제 각각의 동사들이 자주 사용되는 어떤 전치사 무리들에 대하여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 그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다? 여기서는 자동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여기서는 자동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뒤에 전치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네. 사용 가능. 오케이. 자, 공통점만 봐도 뭐 aim, fire, rap about, rap at, look at, point at, shout at, yell at. 자, 앱부분만 잘 봐도 이게 이제 전치사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거기 좀 보니까 aim. aim이 뭐예요? 조준하다 이런 뜻이에요. 활로 조준하다 이런 거. fire. 발포하는 거죠. 발포를 어떻게? 특정 지역을 딱 조준하는 거지. 네. 뭐예요? 점 개념이죠? 네. fire at. rap at. 뭐, 웃는데 어떤 somebody의 어떤 커멘트나 somebody의 표정, 움직임 보고서 웃는 거니까 이때는 rap at 들어가면 되겠고, look at. 보는데, 어떻게, 서양권에서는 혼날 때, 그 우리나라 애들은 고개를 떨구죠. 눈을 맞추지 않죠. 네. 근데 서양에서는 눈을 피하면 훨씬 더 많이 혼내요. 감추는 게 있냐? 왜 피하냐? 그럼 이제 혼낼 때 어떻게? 빤히 계속 선생님 눈을 쳐다보고 있으는 거야. 문화가 달라.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가끔 외국인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너는 참 한국인인데 한국인 안 같다. 왜? 너는 내 눈 안 피하네? 뭐 그런 말, 뭐 여러 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자기 만난 한국인들은 다 눈을 피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거든. 징그러울 정도로. 걔네 뭐 눈 색깔 되게 막 파란색, 회색 다 다르잖아. 어떤 경우에는 고양이 보고 있는 것 같아. 눈 색깔이 검은치가 않으니까 되게. 어쨌든 랩 앳 이것도 웃는 거, 웃으니까 뭐 특정한 거에 대해 웃는 거죠. 예, look at 보는 거, point at 지정하는 거니까 at 가능하죠. 또 shout at 소리 질러. 어떻게 무슨 뭐 콘서트장에서 막 소리 질러 막 이게 아니고 그냥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특정한 사람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폰, 그 샷 앳 되는 거고 이엘엣도 마찬가지입니다. 챙겨지죠? 네. 그러면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on 가지고 한번 보니까 그 밑에 세 번째 concentrate on 집중한다.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그리고 count on 참고와 depend on 의존하다. insist on 주장하다. rely on 의존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말 그대로 기대거나 뭐 의존하거나 뭐 이런 거는 집중하다. 얘네들이 어떻게 개념이 점이 아니라 이게 면적인 면으로 그 좀 더 넓은 상대적인 그런 느낌을 이제 준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 내용 챙겨 보셨고 다음에 we do not use a preposition with Mary. 그러니까 Mary와 함께 조동사를 아니 그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She married him last year. 이거 지금 뭐예요? Married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어? 메리드 타동사예요? 메리가 타동사죠. 결혼하다. 누구랑. 누구랑. 그쵸. 그러니까 메리드 아마 바로 힘 나왔고 나와 결혼해 줄래? 영어로 바꾸면 어때요? Marry me예요. Marry with me 아니에요. Marry me. 바로. Marry me예요. 많이 틀리는 거야 이거.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Marry with 같은데? 아니다. 이거는 타 동사다. 아예 형 앞에 쳐놓으시던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타 동사. 메리 다음에 타 동 그 명사 온 거 봤어요? 안. 그 다음에 자 verb so saying or thinking. 동사긴 한데 말하거나 생각하는 거에 대한 어떤 동사들 뭐 complain, no, run, say something, talk, think, warn, somebody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종종 about을 같이 다닌다. When we want to indicate the topic 뭐 할 때? 우리가 어떤 주제를 지시하는 거 그거를 원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단에 some other verbs of saying or thinking 그 몇몇 다른 동사들 말하거나 생각하는 거 discuss, debate, consider, mention 얘네들은 do not need a preposition 뭐가 필요 없다? 전치사가 필요 없다 라는 거예요. discuss 다음에 없으니까 d, deep, con, man ddcm 언급하다 보려고 어떤 ddcm? discuss 토론하다 오케이. DDCM은 전치사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마. Please. Discuss, debate, consider. 아니 외우지 마. 왜 자꾸 외울러? 외우지 마. 외우지 마. 외우는 걸 좋아해. 안 돼. 그 영어 싫어져요. 이해를 해. 왜 필요 없을까? 왜 쓰면 안 될까? We need to discuss the problem. Discuss about. I told you. 얘네들 뭐예요? Discuss, debate, consider, mention. 누구? 나는 토론하다. 나는. 얘는 타동사인데. 어떤 거? 예. 토론하다, 뭐 고려하다, 언급하다. 그러니까 그게 왜? 뭐냐고요? 그? 토론하다, 고려하다 어디 있어? 아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얘네가 전치사가 필요 없다. Some other verbs of saying or thinking. 이거요. Preposition. Position. 전치사가 필요 없다. 그랬고 뭘 또 해야 되나? 어플로즈 explain, present, speak, talk, write는 by를 붙인다. followed by two person,
투투 오. 다 보셨나? 네. 혹시 이 파트에서 질문할 거는? 이거 근데 전치사 안 붙이는 이유가 그냥 정해진 거 아니에요? 타동사면은 전치사 안 붙이죠. 뭐 we need to discuss the problem 이렇게. 자동사니까 전치사 붙여갖고 뒤에 명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동사는 명사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신 타동사. 잠깐만. 이시 타동사라고요? 어디가? eat 먹다? 너는 먹다? 사과를 먹다. 그 타동사죠. 네, 타동사. 어, I eat 먹다. apple. 오케이. 타동사 뒤에는 명사. 이건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서 시선을 옮겨 166페이지에 네. 2번 adjective plus preposition 이건 또 뭐야? 형용사 다음에 전치사가 오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 어,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내용 좀 보니까 여기서는 about하고 at만 잘 봐도 될 듯 하이다. about하고 at. 어. about 가봤더니 anxious, annoyed, bad, depressed, 뭐 이런 거. upset. 어, upset about, worried about, amazed at, unknown at, astonished at, afraid, bad, bad. 고래. 어, unless at 또 있네. 뭐냐 이거. unless if not. 아니면 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바로 뒤에 붙여서 문장. 네요. 안 돼요. 네, unless 뒤 unless가 뭐예요? 분사가. 하지 않는다. 그건 좀 그 접속사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못 붙죠. 못 붙이는 게 아니라 주어가 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거 보세요. Anxious, annoyed, concerned, depressed, excited, upset, worried. 공통점. 자동사. 이게 upset 자동사. 다 자동사, 다 자동사. 다 자동사인데 이 단어 뜻의 공통점. 단어 뜻의 공통점이? 감정? 그쵸. 사람의 감정입니다. 자,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여기서는 그 특히 anxious나 뭐 concerned 걱정하다 이런 것들이 순간적인 변화를 변화를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죠? 계속 걱정하고 있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에 해당하는 그런 about하고 부감이 잘 맞고 그 아래에 있는 at은 뭐냐? 자 다시 보시니까 amazed, annoyed, astonished, awful, bad, clever, excited, good, skilled, surprised, terrible, useless. 공통점. 공통점 딱히 이것도 감정인 거죠. 그쵸? 자, 감정인 건데 자, 여기서 그 amazed만 해도 깜짝 놀라는 거잖아. 네. 그 결국 뭐냐면 이게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있었습니다. 그걸 적으세요. 순간적인 감정. 예,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
오케이. 그리고 2는 어디 어디에게 뭐 이렇게 이런 뜻 가지고 있죠? 뭐 cruel, good, kind, mean, nasty, nice, polite, rude, unkind. 이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noun plus preposition. 아, 명사랑 전치사가 붙는 경우도 있구나. So anything about, excuse for, change in, experience of, effect on, the association 혹은 in association, experience with 이렇게 나왔고 암기하지 마시고. 네. 이 단어 뜻이랑 어울리는 전치사가 이렇게 붙은 것 뿐이에요. 어떤 뭐 문법적인 그런 것보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4번 뭘 나타내고 있나? 자, prepositional phrases. 이건 이제 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to talk about who is passive close, 수동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 But you will be taught, 당신은 가르쳐질 거예요. How to deal with those things, 그런 것들을 다루는 방법들을. By the tutors on the course, 이 코스에 누구에 의하여? 튜터에 의하여. 이때 이제 by가 사용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마찬가지 패턴으로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거기 그래머 엑서사이즈 한번 가볼까? 8개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트레이닝 하듯 풀어보시고 많이 틀리면 혼나는 걸로. 아, 아주 공정해. 스케어리가 이거 순간적인 감정 변화. 근데 왜 애쉬 없지? 아하, 잠시만. 아, 아니네. 문장 잘했구나. 스케어리. 아, 오케이. 자, 그러면 2번. 네. A요, A. I'm going to talk to your parents about your exam result, right? 아, 네. 쉽다. 그 다음에 I'm scared for me. I'm scared of making a fool of myself when I give the presentation. 나 연 그 발표할 때 나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거, 그거를 난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be scared of 사람의 감정, 이런 나온 거고요. 4번에 I'm very disappointed. 5번에 the new drug prevent the bacteria. prevent 목적어 from ing 부분이에요. 이거는 옆에 따로 또 적으세요. prevent 목적어 from ing. 목적어 from ing. ing.
뭐 예를 들어 heavy rain prevented me from going to you. 폭우가 폭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가지 못했어. 이렇게. 이렇게? 혹은 heavy sleepiness prevented me from studying. 너무 졸린 게 내가 공부를 못하게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무생물 주어 구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6번. Wrong. There are many things wrong. 7번. For. Very generous. No. 7번 별표. 별표. Of you예요. 그 generous underline. 사람의 성질이라고 적어놓고. 네.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는 뭐예요? 이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 대신에 of를 씁니다. 그래서 it for 보통 it for to라고 하죠. 가주어 진주어 it for to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여기서는 가주어가 it 의미상의 주어가 you 그리고 진짜 주어가 to upper가 되는 건데 for 대신에 사람의 성질인 generous가 나왔으니까 사람을 구성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서 성격이 있으니 빈칸은 of가 된다 이런 말이었고 나 8번에 The president first became involved in politics as a student 그러니까 답은 B번에 involved로 가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사람의 성질이 아니면 for 네. 뭐 ask나 inquire 같은 경우에는 또 ask나 inquire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거를 쓸 수도 있겠죠 아 그건 다른 얘기죠 오케이 for하고 of만 네. 여기서는 의미상의 주어니